기타는 그러면 언제부터 치게 된 거예요? 스무 살 때부터. 스무 살 때. 그냥 어머니가 네. 뭐 노래만 부르면 좀 그렇지 않냐? 기타도 쳐봐라. 그래서 기타를 배워 1년 정도 배우고 네. 그 뒤로는 독학을 했어요. 약간 무라드나 네. 그런 쪽도 많이 봤죠. 저희 제이스 무라드 영향 엄청 많이 받았고. 아 진짜요? 영상 제이스 무라드 영상을 보면서 그 유튜브로 손 모양 보면서 그렇게 좀 익혔어요 기타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익히는 게 진짜 네. 진짜 잘 배우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됐죠. 기타로 작곡하는 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음유시인이라고 하는 게 좀 배짱이 같은 음악이 나온다 해서. 맞아. 피아노로 작곡하면 좀 약간 진지해지고. 조금 진지하고 이렇게 좀 조금은 얌전한 음악이 나오는데 기타로 작곡하면 배짱이 같은 음악이 많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기타로 많이 하게 돼요. 기타로 하면 좀 더 깐죽거리는 약간. 한탄 씨 곡 제목 중에 좋은 긍정적인 곡 제목. 뭐 잘 살고 있지롱.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네, 잘 살고 있지롱. 난 너무 좋던데. 아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 네, 그 옛날에 썼던 노래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오래전에 써고 공연은 그냥 미발표곡으로. 미발표곡으로 진짜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팬들이 막 네, 내달라고. 제발 이 노래 언제 나오냐. 그랬던 노래인데 이제 나오게 됐죠. 나는 처음에 그 호랑이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뭐 동요 같은 노래인가 하고 네. 들었는데. 아, 그 안에 또 되게 많은 의미를 담았어요. 많은 의미를 담았고 나를 막 내가 음악에서 뭘 하겠냐 약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네, 메시지 같은 맞아요. 그 느낌이 딱 받았어요. 네. 노래 제목 오늘 그 노래 불러주시나요? 아, 그럴까요? 네, 오늘 잘 살고 있지롱을 불러주세요. 아직 노래가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네, 한번 맞춰가 볼까? 좋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구나. 세 번째 공통점인가? 네 번째인가? 그 저는 버스킹으로 네. 출발했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딴딴 씨도 처음 버스킹 했으면 관객 되게 없었죠. 없고 한 두세 명 있었죠. 두세 명 앞에서. 저는 이미 버스킹 문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약간 그 음악 시작할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버스킹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데 버스킹이. 좀 조금 그냥 마음속으로만 쪽팔려 시작하기 전에 네. 앰프 놓고 마이크 스탠드 설치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쟤 뭐 하나 봐 이러면 지나가잖아요. 처음에만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만 아 창피해 이러면서 하다가 첫 곡 딱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안 창피한 거죠. 우리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공연 봐주시고. 저도 형처럼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연습하고 전공하고 그때까지는 뭐 노래 잘한다, 목소리 좋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버스킹 때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네. 목소리 좋다, 노래 잘한다, 노래 좋다. 뭐 이제 미발표곡 막 이런 거 들려주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발표된 게 없으니까 다 미발표곡이었어요. 네. 내가 허투루 하지, 그러니까 한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맞아. 진짜 어떻게 좀 버스킹 안 했으면 오히려 못 했을 수도 있죠. 그쵸. 자신감도 없고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무대이기도 하고. 네, 네.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애드립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늘지. 자연스럽게 늘고. 맞아. 그랬던 거. 그렇게 좋았어요. 네. 버스킹만 하던 그 시절에는 가끔 막 무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멘트가 너무 날것이에요. 너무 막 욕도 하고. 맞아. 너무 막 날 멘트를 치니까 막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이 막 그 당시에 학교 선배가 너 멘트 교쳐야 된다. 너무 버스킹 멘트다. 너무 싼티 난다. 야, 너무 싼 멘트 싸다. 이러면 안 된다. 그때부터 무대 설 땐 좀 진중하게 열심히 이렇게 합으로 타게 됐죠. 버스킹에서 얻은 게 엄청 많겠네요. 한잔 씨 음악에. 저는 진짜 많아요. 버스킹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일단 우리 밥을 먹읍시다. 네. 노래도 너무 하고. 너무 배고픕니다. 이야기도 밥을 네. 먹고 해야지. 뭐라도 먹어야 뭐라도 하니까.